총판이 연락 와서 소개를 시켜라 해서 소개를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한 달인가 지났나 수사 접견이 왔어요. 구치소 안에서 형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수사 접견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 또 터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또 연루되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해가지고 나갔는데 저기 구석에 까두잠바를 딱 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면서 이대호 형사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면 약식기소로 끝내준다고 신분은 보장해줄게라는 게 약식기소거든요. 벨금만 때리고 조용히 끝나겠다. 일반 노름한 사람처럼 여 형사님 한 명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딱 앉자마자 자 지금부터 정진우의 범인 도피교사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교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승부조작으로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래서 제가 형사님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선글라스 탁 내리면서 넌 나에게 배신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잘 봐주고 했는데 금천서에 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뭔 충성을 맹세하냐고 뭔 제가 뭐 건달입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범인 도피교사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도박을 했는데 그거를 새아버지한테 대신 조사를 해라 시켰다 이 얘기예요. 아 내가 범인인데 나라는 범인을 도피하도록 새아버지한테 교사를 했다. 말 무섭죠. 범인 도피교사. 그냥 우리는 보통 총대 메거나 바지사장 이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인 도피교사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야 내 골로 보내려고 지금 완전 난리가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끝난 거 절대 이거 인정하면은 내가 안 그래도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근데 추가 건 하나 더 떠버리면 이거는 진짜 잣대는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보통 네가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그냥 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날이 딱 됐는데 여자친구랑 친한 형이 접견 왔어요. 항상 저한테 장난치는 형이었는데 얼굴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아서 형 왜 가니까 잘 들어라 어제 이대 형사 왔다 갔지 왔다 갔다 형사님이 니한테 오기 전에 새아버지 체포해서 유치장에 가다 놨었다 그리고 니한테 조사한 거다 그리고 어제 기자들 불러놓고 아버지한테 자백 벌써 다 받았고 모든 사실을 알고 니한테 그냥 간 거다 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한테 약속했던 걸 어기시고 매스컴에 다 터뜨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네이버 1등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유치장에서 느꼈던 그 공황장애를 그때 또 느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금천경찰서에서 저를 구속을 시켰는데 매스컴 터뜨린 거는 이대호 형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스타성이 있다. 요즘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사님. 얼마 전에 전화 오셨죠? 이거 자막 어떻게 띄우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도박, 그 다음에 총판 소개시켜준 거, 그 다음에 새아버지 그 대신한 거 요 세 개가 이제 다 털린 거예요. 그쯤 되니까 오케이 100% 그냥 인정하겠다고 이제는 모든 거 그냥 인정을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들을 봤을 경우에 도박 방조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뭐 다 방조예요. 방조 네. 내가 돈을 빌려줬든 안 빌려줬든 네. 둘이서 안 좋은 짓거리를 할 건 니는 알고 있었다 이거지. 네. 그게 방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방조 이런 거 봐서 실형사라는 사람은 없다 다 집행유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제가 10월 16일인가 처음 잡혔거든요. 2016년도 그러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심 선고가 7개월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갔어요? 범인 도피교사 사건에 대해서 병합을 안 해주니까요. 도박 있는 거랑 총판 활동하는 거 방조 있는 거 이걸로는 실형 나올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빨리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병합 안 하고 이 사건으로만 해서 재판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대호 형사님 성격상 무조건 영장 때릴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병합이거든요. 다 병합해서 한 개의 사건으로 얘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게 보통이니까 그 병합 안 시켜주는 거는 누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대호 형사님이요. 그냥 나를 연맥이기 위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진우 이 새끼 끝까지 거짓말한다 이거지. 내가 너 한번 죽여주겠어. 괘씸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치소 안에 저는 초범인데 많은 분들이 누범도 있고 10범도 있고 20범도 있고 개판이에요 진짜. 자기들이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방구석 변호사들이 공소장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얼마 되겠네 이러면 네. 어느 초 때를 맞추고 하긴 해요. 근데 그 단 한 명도 제가 실형을 받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 범인 도피교사 말이 범인 도피교사지 총대 메고 바지사장 뭐 이래가지고 어느 사람도 많고 실형 떨어지는 게 왜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토사장 있죠 10개월 받았어요.
지금 현재 여기서 어찌됐건 간에 도박한 사람이랑 토사장이랑 레벨 자체가 다른데 식교를 받으셔가지고 그 형이 내가 이거를 받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심에 이제 실형이 떨어지더라고요. 범인 도피교 사건이 병합이 되면서 검사 조사를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그냥 아무런 핑계 없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검사 조사하시는 분도 별거 아니라고. 이거 이제 재판받으면 금방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있던 찰나에 재판 한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혐의가 이제 다 인정하고 끝난 부분이 재판에 대해 있어서 공방을 따질 이유는 없는 그런 시점에 갑자기 교도관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검사가 저를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뭐지? 예. 네. 1년 내도록 그거예요. 그냥 계속 그거에 그냥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끝났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조사관님이 변호사가 너한테 예전에 범인 도피교사 부인하고 막 경찰 조사 이렇게 했었을 때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냥 끝까지 부인해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대답을 안 하고 생각을 좀 했어요. 갑자기 변호사 얘기를 묻는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하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무섭고 막 이래서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거짓말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그냥 너한테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돌아왔어요.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서 왜 그러지 해가지고 방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작전K입니다. 나름대로 경찰 출신이니까 오늘 뭐 조사해서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사 했다니까 야 이 새끼들 이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변호사 이거 조시려고 하는 거네 이러면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 잘렸잖아요. 변호사법 위반에 또 빠삭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검사들 이거 네 변호사 지금 걸려고 하는 거다. 뭐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저한테 지시를 하거나 범죄를 강요하거나 뭐 그런 거. 그래서 형 이게 되냐고 하니까 변호사법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걸리면은 그냥 벌금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수두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편지를 써가지고 변호사님 좀 적게는 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검사가 불러가지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고 내가 그냥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약간 좀 얼굴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얘기 메시지만 전달드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변호사가 변론하고 선고 내리는 딱 그 타이밍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범죄 다 인정하고 범인 도피교 사건에서도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공판을 간 거죠. 마지막 재판이에요. 마지막 변호사 변론 하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딱 일어나더만 반성하고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인 도피교 사건에서는 무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탁 봤어요. 뭔 개소리냐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무죄를 요청한다는 거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이거는 무죄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유죄를 맞아버리면은 1년 맞을 거 1년 6개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은 진짜 좀 삼엄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후 진술할 때도 정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때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무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머리 복잡해가지고 그냥 저는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또 이제 작전주한테 이 사실을 또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가 오늘 내 범인 도피 교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갑자기 요청하던데 나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죄 요청하더라 그러니까 작전 K형이 변호사도 제 범인 도피 교사건 범죄에 있어서 제가 유죄가 확정되면 이 변호사가 아버지한테 그냥 끝난 거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시키는 게 되는 거고 압박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진술한 거다. 그래서 그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죄를 요청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적겨났을 때 변호사님한테 빨리 연락해서 내일 좀 오라고 좀 해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변호사가 자기도 자기가 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판사님한테 진정서를 썼어요. 공판할 때 변호사님께서 무죄를 요청하셨다. 변호사는 저의 생각을 변호하시는 분인데 저는 무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이분이 그 하셨으니까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말아달라. 이때까지 제가 쓴 반성문들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꼼꼼히 읽어주시는 걸 제가 느꼈고 만약에 이런 사정을 모르시는 입장에서 선고를 내신다면 저 또한 불복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 자체를 너무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주시는 형벌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장 찍어서 딱 보냈어요. 그리고 선고 날이 왔는데 징역 1년이 선고가 딱 됐어요. 돌아왔죠. 사람들이 안 올 줄 아는 거죠. 그거 풀려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다 얘기했냐면은 항소하라고 판례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이 죄로 인해가지고 실형 시킨 사람이 있는지 뭐 없는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형벌을 주시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인정하고 1년을 받았는데 갑자기 1년 받았다고 해서 토사장
1년이 10개월인데 난 어떻게 1년이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항소를 하는 내 자신이 약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거는 제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난 쪽팔려서 항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 5일, 6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또 교도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뭐 서류를 주는 거 딱 봤는데 검찰이 나한테 항소를 한 거예요. 적다고요, 형량이. 아까 그 검사가 제가 조사 나갔을 때 너 이번에 재판 보고 나갈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집행유예 아니고 1년 찍혔어요.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이제 오는 거죠. 그럼 나는 항소를 안 했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다시 재판하면은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양형이 조금 많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난 내가 한 얘기했기 때문에 항소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한테 나갈 수 있다고 했던 당신들이 나한테 항소를 하네? 하면서 그때 약간 좀 야 진짜 무섭다. 믿으면 안 되나? 그때 당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남은 기간이 이제 5개월, 6개월인데 혹시나 만약 2년 떨어지면 1년은 더 있어야 된다는 안 가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야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 하려면 돈이 또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네. 변호사는 뭐 하겠냐 그런 식으로 뒤통수 막 쳐버리고 막. 네. 그냥 국선 변호사로 갈란다. 네.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해주는데 한 번 딱 와서 한 15분에서 30분만 얘기해요. 보통 다 항소를 하고 양형이 부당해서 이렇게 좀 깎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 항소 안 한 거 자체를 2심 판사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거는 판사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안 한 게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9월 달 정도에 2심을 받았거든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 안경을 쓰시고 계셨는데 안경을 쑥 내려가지고 정진우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나왔죠. 그러면서 판사님이 항소를 기각한다고 해서 예전에 반성문 쓰고 진정서 쓸 때 주시는 형벌을 그대로 받겠다고 써서 지키려고 했는 내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검사가 얘기했던 게 저희 집에서 현관 들어와가지고 보면 이제 중국집 배달을 시키거나 했을 때 현금으로 금방금방 드릴 수 있게 동전 만 원짜리 뭐 이런 걸 많이 넣어놔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거의 한 이만큼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됐던 게 90 얼마인가 그 돈을 몰수하라는 검사의 항소장 제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와 이거를 몰수해가려고 항소를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몰수되면은 진급에 뭐 좋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사님이 이것도 기각한다 해가지고 다 기각이 된 거죠. 교도소 안에서는 네. 갇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나요? 아니면 또 거기서 괴로울 일이 또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맨 처음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가가지고 신입방 문을 딱 여는데 네. 와 진짜 이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안에 막 아 너무 지저분하고 노숙자 같은 분도 계시고 나이 어린 친구들 막 침 막 흘리고 있고 막 이상한 애들도 있고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누워서 눈을 딱 감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옆에 막 다 자고 있고 쫄게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응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쫄지 말자. 아무리 네가 여기서 힘들어하고 쭈그러져 있어봤자 나 혼자 손해다. 여기서 일어나는 놈은 다시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는 거는 네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 앞으로 여기서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밖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은 난 여기서 하고 나가야겠다. 값진 시간을 보내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영어책을 갖다 달래 해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되게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강력범이 아니고 기타 경제방이니까 뭐 4년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읽는 겁니까? 무슨 뜻이 하면 그때 당시에 작전 K 형이 발음은 진짜 구리거든요. 발음은 진짜 구리 근데 뜻은 다 알아요. 형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토리어 토리 터리 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형은 진짜 책으로만 그러니까 한글로 영어를 배운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발음이 말도 안 되는 발음인데 뜻은 다 알아요. 공무원 영어를 준비해. 오 예. 나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발음하는 되는 부분이고 뜻만 알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패시브 이러면 그냥 나는 패시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한테 걸러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 했었죠. 난 여기서 뭐라도 얻고 나가야 된다면서 영어 하니까 이제 한계가 생기더라고. 책에서 나온 거 말고 미국 사람이 쓰는 대화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방 옆에 외국인 방이 있었거든요. 그냥 외국인 한 방에 이제 모아놓는 건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운동 나갈 때 만날 수 있어요. 걔들 돈이 없어요. 제가 빵도 사주고 참치도 사주면서 실제로 쓰는 영어들을 막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었죠. 사회로 다시 나왔는데 사실 전과자 낙인도 찍혔고 네네. 다시 가수로 활동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포기를 했었죠.
1%의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셨어요. 좀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사단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마카오에 가가지고 인력 될 테니까 네가 게임을 하고 이기면 반반하고 지면 그냥 형이 돈 다 이런 걸로 할게. 그때 당시 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유혹이 됐긴 됐지만 왠지 그렇게 돼버리면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갈 것 같고 인생 그냥 끝날 것 같다. 완전 더 피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옛날 어릴 때 복싱을 했었으니까 저희 집 앞에 홍수환 선생님이 하시는 복싱 체육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좀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일단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갖자 해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가 한번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좀 엄두가 안 났어요. 예전 같으면 아프리카 방송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아닌 거예요. 네 현실을 파악해라. 그리고 네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맞다. 네가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징역도 갔다 왔고 가수가 이제 완전 끝나버렸다. 그러면 넌 계속 가만히 있을 거야.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아저씨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된다. 왜냐? 결국엔 오늘이 내 인생이 제일 젊은 날인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바뀌지 않더라고. 그리고 제가 나오자마자 이대 형사님을 찾아갔어요. 놀래시더라고요. 그때 형사님 계실 텐데 가가지고 만약에 형사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지 않았다면 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가지고 아마 내 인생이 예전처럼 계속 도박에 찌들어갖고 도박을 하든 도박에 관한 일을 하든 그렇게 살았을 것 같고 가수에 대한 꿈 같은 거는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실천 안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 게 하늘의 뜻인 것 같기도 하다. 나중에 혹시 이렇게 된 김에 기회 되면은 방송 한번 출연해달라고 했죠.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 한 지 한 한 달 정도 만에 형사님이 이 공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스토리도 풀어가면서 시청자분들하고 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같이 컨텐츠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 또 음악 컨텐츠 이제 계속 결국에는 내가 죽었을 때 정진호라는 사람의 음악은 요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메시지를 무조건 남겨두고 가고 싶어요. 제가 욕심이거든요. 사설 도박이 지금도 되게 많죠.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도 계속 생기고 있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베팅을 했을 때는 저도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잃었던 것처럼 완전 나락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돈 벌게 된 거는 도박을 해서 야 정준호가 20억 벌었다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법적으로는 도박이지만 질 수 없는 경우라 이거는 도박을 해서 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네. 그때 하셨던 건 법적으로는 도박이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도박이 아니라 토사장을 상대로 작업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불법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도박장을 차릴 때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지 도박장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조차고 그거를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일반 유저로서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거 그냥 돈을 넣고 이거든지 이거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그 판때기를 주무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에도 다른 사람도 있다 이긴 사람도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카지노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1층에 테이블이 50개가 있어요. 한 곳 테이블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희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카지노 입장에서는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테이블이 따고 있어요. 괜찮아요. 일부러 따게 해줄 수도 있어요. 나머지 49개가 죽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통계적으로만 먹으면 되지 보통 다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뭐 로또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1등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몇몇 명, 몇십만 명, 몇백 명, 명이 가서 한 건데 사람들은 당첨된 사람만 본다고요. 그게 진짜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합법 토토도 있고 불법 토토도 있고 불법 카지노 있고 합법 카지노 있고 경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딸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고 그 요건 안에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업계의 비밀 같은 게 있죠. 노름에서 돈을 따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도박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 거죠. 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런 비밀들에 대한 조회수는 많아요. 절대 돈을 땄을 때는 그만 못해요. 잃고 그만하는 게 맞는 건데 얼마를 잃었을 때 그만하느냐 근데 그게 아마 현재 시점이 될 거예요.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도박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방문해서 두 번째 촬영 때는 종목별로 왜 돈을 딸 수가 없는지 또 어떤 장치들, 주작들이 숨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길게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물론 오해도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좀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비난을 하시되 영상을 좀 스킵 없이 보시고 비난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이렇게 추후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비난을 또 하신다면 그것 또한 내가 가져가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촬영 시작했죠? 지금 현재 새벽 3시 반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오래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진현님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썰, 그리고 재판 과정이 있었던 썰,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5시간 반이나 촬영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다음번에 또 나온다는 거. 아, 이게 진짜 기대돼요, 진짜. 근데 그런 거 다 나가도 어디서 뭐 협박 받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전화가 한번 오긴 했었어요. 적당히 하라고. 옛날에 뭐 승부조작했던 사람인데. 다음번에 승부조작도 언제 해줄 거죠? 승부조작도 얘기할 수 있죠.